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개인 소득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그죠? 이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금융세무사 윤지영의 줄임말인 금세윤입니다. 각 파트별로 이 캐릭터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죠? 이렇게 여러분한테 금융자산과 세금에 관련해서 정보를 주는데 그 단계로 이제 올리겠다는 저의 각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자분, 직업자분, 신고자분, 금융 컨설턴트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께 소득자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개인 소득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를 한번 볼 거예요.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일단 개인, 그죠? 금융소득에서 세금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법인 금융소득에 세금이 어떤 게 있느냐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유하는 단계에서, 그죠? 보유하는 단계에서 이자 받으시거나 배당 받으시거나, 그죠? 또 활용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등의 소득이 생기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등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로 가세가 될 거예요. 자, 합산해서 가세하는 종합소득세죠. 이런 소득세는, 그죠? 원천징수 받을 때 세금이, 그죠? 떼이고, 그죠? 여러분은 받는 금액에서 이자 금액에서 세금, 그죠? 소득세 부분하고 지방 소득세 부분이 공제되고 나머지만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통장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무서나 구청으로 나간, 그죠? 소득세, 지방 소득세 이 세금으로 끝나 버리면 그걸 분리과세라고 할 거고요. 이 소득은 선납소득세라고 해서 미리 세금을 내놓은 거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가서 국가랑 결정을 해서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미 낸 거 있잖아요. 원천징수세 요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산해서 다시 정산을 필요한 거를 우리는 종합과세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근데 제가 이 표를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죠?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돼? 다 아실 필요 없으세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큰 틀을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그죠?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코끼리 전체를 보고 난 뒤에 나는 코와 관련된 거야? 라고 보는 게 낫잖아요. 코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모르는 거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뭐 코끼리 코 보고 코끼리는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소득, 금융자산, 상품에 들 거고 이제 가입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데 국가는 그 소득 중에서 비과세 세금 안 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과세 제외 아예 그냥 내가 세금 안 내는 걸로 볼게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종합과세 5월 달에 다시 만나요가 아니고 원천징수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세금 공제해버리면 그걸로 끝내버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 세액만 납부하는 거고 5월 달에 확정신고에 볼 필요 없어요 하는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럼 나중에 보시면 분리과세 중에서도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5월 달에 다시 정산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뭐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개인 관련해서 세율이 그죠? 6%에서 42%까지 다양한 여러분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원천징수 세율과 이렇게 내가 소득세 세율은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줄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거는 무조건 5월에 다시 만나요. 그죠?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 이익하고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그죠? 원천징수 안 됐으니까 당연히 5월 달에 만나야겠죠. 그래서 이 출자 공동사업자는 내가 뭐다? 원천징수 받을 때
떼고받았지만 반드시 5월 달에 다시 만나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요. 원천 칙수는 돼요. 그지? 받을 때. 그죠? 떼고 받아요. 근데 이 관련해서는 5월에 가야지 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분리과세, 그죠?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합산과세 합쳐서, 그죠? 다른 소득하고 합쳐, 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시거나, 그죠? 연금이라든가 그치? 여러분이 뭐 그런 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해서 가겠다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분리과세도 되고 종합과세도 되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분리과세 된다고 하는 거는 원천징수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떼이고 나면 그걸로 끝 되는 거고 종합과세는 어떻게? 5월 달에 합산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거 아셨으니까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2천만 원. 근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래 여러분이 이제 신고하시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큰 틀을 안 친다는 의미에서 자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출자 공동사업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는 아니고 자 요거 원천 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하고요. 그 외의 소득을 합쳐보는 거예요. 금융소득 금액. 그렇죠? 그게 2천만 원을 초과해. 1원이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죠?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전부 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자 배당 합쳐서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었다. 그죠? 그러면, 2천만 원 넘었네? 그럼 내가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이 5천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쳐서 5월 달에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2천만 원 이하예요. 이하. 그럼 1,900만 원이었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5천만 원의 이제 다른 소득은 있겠죠. 금융소득 외에.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건 1,900만 원은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고 5월 달에 국가랑 이렇게 뭐죠? 결정. 세액이 결정되는 거는 요 5천만 원. 으로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5천만 원 될 거냐 뭐다 7,500만 원으로 해서 5월 달에 결정산을 하겠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요 중에서 제가 뭐 어떻게 만약에 이게 1,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받았어요. 외국에서 받았는데 원천 징수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중에서 만약에 200만 원이 그렇게 다라고 하면 200만 원 당연히 그죠? 원천 징수에서 세금 관련해서 한 번도 그죠? 세금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합쳐서 5,200에 대해서 그죠? 5월 달에 정산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거다? 소득자 개념, 개인 투자자분이다. 이거 전체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비과세, 금융상품 중에서 비과세가 있네? 그죠? 과세 제외되는 건 뭐지?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천징수 세율이 있을 거고 내가 지금 5월 달에 그죠? 만약에 기본 세율로 이제 세율을 하면 6%에서 42%인데 그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세율이 있을 거고 그럼 그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만약에 원천징수 세율이 만약 14%인데 그죠? 합산해서 내가 5월 달에 적용되는 거는 40%다. 라고 해버리면 그죠? 이거 지방소득세 뺀 개념으로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리과세로 그죠? 가버리면 이거 합쳐지지 않으니까 나한테 훨씬 유리해요. 그죠? 그래서 세율이 높은 분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유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게 비과세고 어떤 게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봐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그죠? 절세 포트폴리오, 금융자산의 절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알아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아셔야 된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기준이 2천만 원이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뭐만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중에서 그렇죠? 종합과세 될 때 절세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비과세 절세 방안이잖아요.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절세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느냐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되는지 어떤지 알아야 돼. 어떻게 알지? 그치?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되죠. 금융소득이 확정신고 확인할 때 어떻게 2천만 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고 내가 그렇다면 확정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건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 홈택스. 여러분 이제 홈택스랑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이자 배당 관련해서 원천 징수인데요. 그죠? 직업하면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지금 떼놨습니다라는 거 내역을 주는 요거 영수증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 금융소득이 얼마고 얼마 떼었지?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홈택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약간 불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 이제 왜냐면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오픈해 주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거래 금융기관이랄 거죠. 이제 금융기관이니까 거기서 바로 내역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과 원천지수 명세서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만약에 친구끼리 그쵸?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그 돈보다 1,000만 원 빌려줬는데 1,0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20만이 원래 이자 소득이잖아요. 국가가 이걸 관련해서도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건데 개인에서는 이건 거의 나올 친구가 배신하지 않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외국 금융기관 거래 내역인데요. 요즘 같죠? 글로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 어때요? 그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주식까지 해외 주식까지도 열심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한테 송금을 할 때 그쪽에서 세금을 뗄 수가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내 소득에서 세금 낸 거 맞으니까 이거 같이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종합과세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영수증, 그죠?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고, 출자공동사업자, 이건 출자공동사업자분들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배당 어떻게 받았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5월 달에, 그죠? 5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5월 달이 되면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요번에 신고 대상이야? 아니야? 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제 이렇게 정보를 주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무섭죠? 그죠? 그만큼 알고 계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일단 요새는 모바일 시대잖아, 모바일 시대. 그래서 우편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바일 발송으로 해서 만약에 생각하셨으면, 모바일로도 이런 문자나 카톡으로, 이번에, 그죠? 어떻게? 이제 종합소득 신고 납부해요? 확인하셔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으로 오긴 해요. 우편으로. 그죠? 우편으로. 근데, 저도 그래쳐 보시면, 이 우편으로 오신 거 잘 못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로 사업장으로 많이 우편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게 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모바일로도 확인해야 되는데, 우편으로도 못 받고, 모바일도 내가 뭐,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고 그냥 스팸인 줄 알고,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몸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일단 홈택스 들어가시고요. 공인인증 로그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개인으로 하셔요. 개인으로, 개인 사업자 아니시고 개인으로 공인인증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위에 조회 발급이 있을 거예요. 조회 발급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 납부 요 차례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도움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속연도, 그죠? 항상 내가 만약에 이제 올해면 작년 거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20년이다 라고 하면 기속연도를 2019년도로 해서 여러분이 조회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기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분석을 잘 해주시는지, 그쵸?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만큼 내 정보가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미리 보기가 있을 거예요. 미리 보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미리 보기에서 여러분 이거 인쇄하거나 특히나 사업 소득이 있으시는 분은 이거 인쇄하거나 정지 여러분이 저장해가지고 그렇죠? 세무사님들한테 자료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이제 소득 종합소득 신고 안내를 보다가 그만 이렇게 이자 배당 쪽으로 갔어. 근데 동그라미가 쳐졌네. 아, 그러면 나는 뭐다? 5월달에 종합소득 그죠? 신고해야겠네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이자 배당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자 배당 하면 신고 납부 들어가서 세금 신고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보기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그죠? 어떻게요? 자, 신고 납부 가서 세금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하면 여기 금융소득이란 거 클릭하시면 돼요. 금융소득 클릭하시고요. 금융소득 클릭하시고 나면 이 화면이 나오고 여러분이 이거 엑셀로 내려받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려받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제가 뭐랬어요? 이거 만약에 이 자료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국세청이 이제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자료고를 오는 거예요. 오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집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나 금융증권사에서 내일 그 원천징수세액을 여러분 어떻게 잘못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수정신고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수정신고라는 게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자배당 관련해서도 제대로 표시가, 세부사항이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아, 그래, 금융, 이 홈택스에서도 봐야 되지만, 금융사, 그쵸? 증권사, 은행, 금융기관에 의뢰를 하면, 여러분이 이런 이제 원천징수 내역서를 볼게요. 그런데, 기간별로요, 금융기관별로 만약에 100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요, 통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넘는다고 하면, 금융기관별로 들어가서 요즘 사이트에서, 그죠? 이렇게, 원천징수 내역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해외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으셨을 때, 그죠? 그때 좀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소득금액 있고요. 소득세 원천징수 당한 거, 주민세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당한 게 나오는데, 그죠? 이 소득금액에는 해외, 그죠? 해외 주식 등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소득세는, 그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한 것만 보여. 그러면 외국에서 원천징수 한 건 안 보여요. 그렇다면 따로 제출해야겠죠. 어떻게?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받으셨나요? 그죠? 어떻게? 해외 원천 소득이 있어서요. 해외 납부세액이 확인됩니다. 그죠? 어떻게? 그죠? 관련해서 만약에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신청.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요? 내점하거나 유선으로, 그죠? 컴퓨터로도 여러분이 이걸 신청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그러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원천징수세율하고 우리나라 원천징수이 달라요.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소득세 빼고 저희는 14%인데, 어떤 때는 15%인데도 있고, 그쵸? 미국 같은 게 15%, 이제 다른 데 10%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10% 외국에서 원천징수 당한다라고 하면, 10%는 외국에서 했고, 나 14%에서 10% 뺀 4%만 그죠?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여러분한테 드릴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15%야. 아, 나보다 15%, 14%보다 많다라고 하면, 그죠? 우리나라, 그치? 금융기관에서는 원천징수 안 하고 그냥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15%, 그죠? 15%, 내 피 같은 15% 세액 공제된 거, 여러분이, 그죠? 이거 반영해야 되잖아요.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외국 납부 영수증 잊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 혹시나 저는 여기서 직업명세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직업명세서란 뭐냐면 나한테 원천징수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저 원천징수한 사람이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적어줘서 제출하는 게 직업명세서. 그죠?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제 직업명세서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든가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원천징수 당한 게 얼마인지를 보고 싶었다 할 때는 이런 홈택스 들어가서 그죠? 마이 홈택스 하시면 이 직업명세서 제출 내역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기속연도 그죠? 올해면 작년 건 작년 기속연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한 건씩 모두 조회해서 출력해서 여러분 어떻게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떡해요? 여러분 어떤 제가 직업명세서 보니까 어떤 우리 거래처분에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기타 소득 있으시네요 라고 말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대. 그쵸? 기억이 안 난대. 근데 대부분 어떡해요? 나중에 기억이 나세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득에서 기타 소득 뭐에서 얼만큼 세액 공제 받은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기 들어가서 내가 그저 받을 때 공제하고
떼이고 들어온 거 관련돼서 금액이 얼마 있고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요. 절세 방은 맛보기예요. 제가 왜 맛보기라고 했냐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비과세에 있어 지금 제가 비과세가 뭐인지 다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럴 시간 없거든요. 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큰 틀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혹시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소득세는 개인별,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가 구분돼서 각각 과세가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까 2천만 원 넘으면 초과과세는 냈잖아요. 그럼 2천만 원 넘기 싫어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나와 배우자로 나눠서, 그죠? 각각 만약에 내가 지금 3천만 원이 할 것 같아. 그럼 나 2천만, 아, 나, 그죠? 1,500. 그죠? 그리고 배우자 1,500 금융소득 생기도록 금융자산을 배우자한테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10년 단위로, 그죠? 최초, 예를 증여하고 난 뒤에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 미성년자는 2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2천만에서 증여하실 때, 이때는 세금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통 크신 분들은,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뭐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배우자는 뭐 6억이면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5천만 원이 좀 작다 라고 싶으시면요 1억 5천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에서는 안 하고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하는데 증여세가 10%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10% 세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단위로 자녀분한테 1억 5천씩 주면 10% 세금 내고 이제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자녀들도 그지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충성하셔야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별로 자세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나눠라라는 거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금융자산별로 제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그 자산 금융상품별로 이 다루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그렇지? 그럼 제일 먼저 비과세 되는 것부터 여러분이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절세에 좋으시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거 1년 단위요. 1년 단위. 1년 단위로 모아요. 1년 단위 모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금융 자산이 내가 들어오는 그때에 그죠? 한 해에 다 몰리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분산해서 그래서 수입 시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나. 그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 수입 시기 상에서 1년 단위로 여러분 분산하자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다른 소득이 많아. 다른 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또 금융소득 관련해서 2천만 원이 높아. 그쵸? 그러면 일단 더 이상 배당으로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배당 낙 전에 매도하게 되면 요건 주식 매매 차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따로 분리해서 종합과세에서 합산되지 않으니까 이 건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진짜 내가 이거 지금 팔아 말아 라는 거 고민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모르는 거는 제가 각각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